지금 생선 사러 시장에 왔는데요.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요. 이제 제 줄이 돼서 들어가고 있고요. 생선 한번 저렇게 다 줄을 서서 들어와요. 생선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이쪽은 새우 라인이에요. 대사 흰수염 생선. 오우, 여기는 완전 큰 새우들. 오, 웬일이야. 갑오징어도 있어요, 오늘은. 우와, 드디어 꽃게를 만났어요. 가리비. 저거는 두루토 같은데? 대구 전문가? 가재도 있고요. 와, 그걸로 게장 나오면 맛있겠다. 일단 여기는 새우 라인이고요. 한 바퀴 둘러보고 뭘 살 건지 결정할 거예요. 아, 이건 고징어, 고등어 새끼. 이거는 초계 같기도 하고 가재 같기도 한데, 요거 맛있어 보여요. 요거 사고 싶어요. 광어가 비슷하게 생긴 자광우도. 이거는 도다리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장어 새끼 같고요. 이런 콩고기들도 있어요. 이쪽은 오징어 쪽인가? 아, 이거는 한치네요, 한치. 원래 필리. 한치예요, 한치. 멋있어요. 확실히 시장은 활기차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생선들 팔고 있어요. 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와, 빅피쉬들이에요. 어, 이런 거는 도미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시미 오케이? 사시미? 어, 이건 사시미 된대요. 어, 고등어. 아, 이거 고등어 아닌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게, 이렇게 잘라서 얘네들은 커리를 만들더라고요. 오, 다듬어 놓은 생선이네요. 어우, 빅피시들, 작은 한치들. 그러게, 이런 보통 식당에서는 이런 생선들 많이 자유식당 같이 반찬 많이 만들어서 파는 데는. How much this? 10링기? 아, 이게 3,000원이에요, 한 바가지. 오, 이건 열대 생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살짝 짜서 먹어야 되나? 나 한 바퀴 둘러보고 뭘 살지 결정할 거예요. 오늘 생선하고 새우를 사긴 살 건데. 와우! 이런 거 맛있겠어요. 독자도 아닌 것이 엄청 커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얘네들 이 생선이 되겠어요. 아, 1kg에 4링깃이에요. 1kg에 4링깃 같으면 1200원. 이것도 요 작은 생선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먹는 것 같고요. 싸요. 저는 이거 한번 사보고 싶어요. 열기, 우리 한국에서는 열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병어, 작은 병어인데, 이 커리하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소금 쳐놨다가 구워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1킬로 how much? 6링깃? 1킬로에 6링깃 싸다, 얘도. 이거 좀 이따 1킬로 한번 사볼까봐요. 이게 바로 참치일까요? 다랑어일까요? 뭘까요? 이런 게 그때 물어보니까 요 정도 큰 사이즈가 한 30링깃? 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싱싱해 보인다. 사시미 오케이? 사시미?
두나. 사시미. 두나. 두나. 어, 참치래요. How much this? 1kg. 10. 1kg 10? 어, 1kg에 10. 어, 이 정도면 어.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아, 1kg에 10. 1kg에 3,000원. 여기 와서 언니 때문에 돈 쓰는 단계 줄어가지고요. 손이 떨려요. 어, 저렇게 포를 떠주기도 하는데 참치 회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싱싱해도 지난번에 가오리 샀다가 완전 망했어요. 가오리가 싱싱한 줄 알고 샀는데 완전 거의 암모니아 냄새 확 나는데 묻혀놨더니 맛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차를 구워 먹을 거면 1kg에 팔린짓 하는 거 이런 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튀나겠죠? 근데 튜나는 구워놓으면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생선은 아니에요. 어, 얘는 뭐지? 어, 청어 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요거 열기 종류 이게 구워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요런 거, 요거 작은 거, 요런 작은 거, 요런 게 구워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숯불에 구운 걸 먹었었는데. 그죠? 고구가 아니에요. 고구는 아닌 것 같고. 방어 새끼인가, 얘네는? 색깔이 그렇죠? 아, 뭘 살지 고민이 돼요. 얘는, 어우, 뭐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 네. 구경하고 가실게요. 막 들어오고 있어. 참치, 튀나? 참치래요. 튀나? 썰어놓은 거. 어, 이건 큰 참치다. 이런 거야말로 회로 먹어도 되겠네. 이런 건 뱃살 같은 건 얼마나 할까? 이거, how much this? 1kg? 1kg how much? 18. 아, 이거는 1kg에 18. 이런 거 하나 사면 회로 먹어도 될 텐데. 이런 거 뱃살 이런 거 한번 얼마인지 물어볼까요? 물어봐. 뱃살이 어디까지가 뱃살일까요? 요것도 아니죠. 요거 정도 괜찮겠네요. 어, 저건 진짜 회를 먹어도 되겠다. 이거는 한치예요. 한치. 한치도 맛있겠어요. 어, 저 지난번에 이 집에 샀는데 완전 폭망했어요. 암모니아 냄새 확 나고 살집도 별로 맛이 없었어요. 이렇게 큰 거는 좀 맛이 없었던 것 같네요. 상어도 있네요. 상어. 상어는 돈백이라고 해서 구워 먹어. 이것도 상어예요. 돈백이라고 해서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역시 새벽시장은 엄청 활기차요. 여기는 이게 오링깃이네. 이건 여기서 사면 되겠다. 1kg 열기. 이거 소금 뿌려서 구워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커리 한번 해보고 싶고. 어, 여기는 삼링깃이네. 어, 같은 시장이라도요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놓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시장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진짜 가게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세요. 저렇게 인테리어 잘한 사람은 벌써 거의 다 팔았죠. 와, 이런 생선 시장이 있는지 몰랐어요.